그래서 속모는 뒤에 1. 뭐 배웠어요? 지금 날씨가 어떠냐고. 날씨 묻고 답하는 거 배웠죠? 됐습니까? 그럼 날씨를 한번 묻고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날씨 어때?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어떻게 했어요? W-E-A-T-H-E-R. 그렇죠. How's the weather? How's는 뭐 해주린 말이에요? How is? How is the weather 해주린 말이고. The weather, 한번 길어봤자. The weather. The weather이요? 응, the weather, 한번 길어봤자. 날씨가? 아직 안만 길어봤자 하니까 딴 질문 다 지금 됐는데 안 되네. 길어봤자? 모르겠어요? 네. 남자입니까 날씨가? 날씨가 남자예요? 아니요. 여자입니까 그러면? It? 어? It? 아 여자냐고 그래. 아니요. 아니잖아. 네. 여럿입니까? 여기에 뭐 이렇게 써 있습니까? 아니요. 어? 날씨 덜 이러고 있습니까? 그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하라면 당연히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It. 그거 어때? 예? 그거 어때? How is it? How is it? 날씨 어때? How is the weather? Weather. 아, weather. How's the weather? 됐습니까? 네. 자, 그 the weather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당연히 대답할 때 이러잖아요. It's cold. 그렇죠. It's cold. 됐습니까? 네. It는 it, is의 줄임말 거고 이는 뭐 대신왔어요? It's the weather. The weather 대신왔죠. 그 다음에 cold weather 하면 뭐 뜻이에요? 추운 날씨? 추운 날씨. 그러면 cold는 무슨 시예요? 추우니까 어떤 시? 그렇죠. 어떤 날씨 하고 있네. 어떤 날씨? 추운 날씨. 날씨. 그렇죠. 그럼 네. 내가 무슨 얘기 할 거냐? 이렇게 하고 물어보겠죠. 무슨 시 앞에 뭐 있어요? 비동사. 무슨 시 앞에 뭐 있어요?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비동사 뒤에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비동사. 그럼 합쳐서 무슨 뜻이 된다 했어요? 어떻다. 어떻다. 춥다. 누가? 날씨가 어떻다. 춥다. 날씨 어떻니? 날씨 어떻다 하고 있죠. 네. 오케이. 그래서 how의 뜻이 그래서 뭔가요? how는 어떻다? 네? 어떻다? how 단어 시험 칠 때 분명히 쳤는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납니까? 딱 한 마디 기억나겠죠. 어떤 또는 어떻게 아 어떤 어? 어떤 이란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라는 방법을 부를 때도 쓰일 수 있고 어떤지 뭐 상태를 물어볼 때도 쓰고 방법을 물어볼 때도 씁니다. 지금은 상태를 물어본 어떻게입니까? 어떤입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어떤? 어떻게입니까? 여기 대답이 어떻게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어떤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어떤. 그러니까 얘는 어떤이겠어? 어떻게겠어? 어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ow do you go to school?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학교가 아닙니다. 그건 방법을 묻는 how고요. 똑같은 how인데 how do you go to school 할 때는 어떻게 학교 가니 방법 묻는 거고요. 지금처럼 how are you 하면 뭐야?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너는 어떻니? 너 어떻니? 그렇습니까? 안녕하세요. 여기는 how are you는 너는 어떻니인데 여기는 how is the weather 했으니까 날씨가 어떻니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how는 어떤 이란 뜻일 때 무슨 시 how에 대한 대답이 여기서 뭐예요? cold잖아요. cold 무슨 시야? 어떤 시 어떤 시잖아요. 어떤이 물었으니까 어떻다고 대답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네가 배운 건 날씨를 나타내는 다양한 어떤 시를 가지고 묻고 답한 걸 배운 거예요. 네. 어떤 시 가지고 문장을 쓰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가 나와야 돼? 비동사. 비동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화창해. It's sunny. 그렇죠. 호비에 올려놔주세요. Sunny 어떻게 써요? S-U-N-N-G. 아, S-G가 아니고 Y. 오케이. Sunny 뜻은 그럼 뭐겠어요? 화창한. Sunny weather 하면 그럼 뭐예요? 화창한 날씨. 어떤 날씨? 화창한 날씨. 어떤 시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how에 대한 대답이야. 얘랑 서로 짝이란 말이야. 네. 여기는 is it 했네. is it은 묻는 말인데 대답할 때는 다시 it is.
The weather is sunny 라고 대답하고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눈이 내리고 있는 중이면 It is snowing. Snowing. Snowing 어떻게 써요? S-N-O-W-I-N-G 그렇죠. 그럼 snowing weather 하면 뭐예요? 추운 날씨. Snowing weather가 추운 날씨입니까? Cold weather는 뭐예요? Cold. 스노잉 웨더리 눈이 내리는 날씨. 오케이. 성모가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반팔 안 돼 이제. 네. 오케이. 스노잉의 뜻은 그럼 뭐? 스노잉은 눈이 내리는 중. 그렇죠. 무슨 시예요? 또 어떤 시니까 시. 얘랑 합쳐서 눈 내리느니 눈 내리는 중이다 이런 거예요. 어떠니 네. 어떻다 된다 했죠. 예. 그러니까 얘랑 또 짝이란 말이야.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면요. 가끔씩 보면 이런 거 붙어 있는 단어 많이 봤을 거야. 됐습니까? 그럼 얘를 떼면 snow는 단어 할 때 익힐 때 분명히 내가 뜻을 써놨는데 snow의 두 번째 뜻은 눈이 내리다 라는 뜻도 있고 눈이란 뜻도 있죠. 네. 자 눈이란 뜻으로 쓰였을 때 무슨 시예요? 눈은 어떤 시? 네? 하늘에서 무엇이 내리니? 눈이 내리니까 하늘에서 추울 때 내려오는 것에 대해 이름을 붙였지. 네. 뭐라고 이름 붙였어요? 이름시. 눈이라고 이름 붙였지. 네. 이름시지 이름시 이런 뜻일 땐. 네. 그럼 이건 너무 뻔해. 이건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자 스노우가 눈 내리다 라는 하다시로 쓰일 수가 있고 이 세상 모든 하다시에는 뭘 붙일 수 있다? 두? 뭐래요? 모든 하다시 속에 두가 들어있는 거고요. 하다시에 뭘 붙일 수 있다? 엥. ing 붙이면 뜻이 어떻게 바뀐다? 흉. 이는 어떤 시로 바뀐다고요? 하다시가 네. 어떤 시 된다고요? 뭐뭐 하다. 네. 달리다가 뭐예요? 달리다. run. run. 그럼 running은 뭐겠어? 달리는 중. 그럼 running맨은? 달리는 남자 됐습니까? 네.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이라는 어떤 시 됩니다.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만약에 구름이 꼈으면 it's cloudy. cloudy 어떻게 써요? C-L-O-U-D 끝. R-O-Y 자, 이렇게 하면 이건 이름씨입니다. 네. 구름. 이렇게 해야 구름 낀 됩니다. 네. 어떤 시? 어떤 구름 낀? 흐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네. 만약에 춥다, 추운 거 아까 했지. 덥다면? It is hot. 그럼 hot의 뜻은? 뜨거운, 더운. Hot weather? 뜨거운 날씨. 또 어떤 시죠? 네. 오케이. 만약에 비가 내리고 있으면? It is raining. Raining 어떻게 써요? R-A-I-N-I-N-G. 그러면 raining의 뜻은 뭐예요? 비가 내리는 중. 그렇죠. 그러면 rain의 뜻은? rain은 비 내리는. 비 내리는입니까? 눈 중. 아, rain 비 내리는 맞아요. 그러면 비 내리는이라는 뜻이면 무슨 시예요? 내리는 비가 내리다. 아드? 비가 내리다, 비. 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죠. 네. 내가 아까 전에 무슨 시에 ing 붙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다시. 달리다, 달리는 중에. 네. 네? 그러니까 rain이 비 내리다 라는 뜻도 있고 비란 뜻도 있어. 비란 네. 뜻일 때 무슨 시에요? 이름시. 무엇? 비. 이름씨 비 내리다 할 때 하다시 하다시의 네. 뜻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그럼 뜻이 뭐로 바뀌어요? 비 내리는 중. 어떤 시 됐으니까 앞에 비동사 붙여서 합쳐서 비 내리는 중이다. 네. 어떤 시니까 how란 질문에 대한 어떤 비 내리는 중인 그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빠뜨린 거 없나? 다 했네요. 오케이. 설명을 무슨 신지 구분이 아직도 잘 안 되는 게 좀 걱정스럽긴 하네요. 오케이. 네. 일단 말하기 쓰기 시험은 잘 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예.